전남대학교가 교육부가 지원하는 인문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광주 광산구 중학생 230여 명이 영화 귀향을 관람했습니다. 구례군이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연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나주 남평경찰과 농협 직원들은 깨끗한 나주를 만들기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. 보성군이 중국 산동성과 차산업과 문화,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우호교류 의향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.